안녕하세요. 한국 아덱스입니다. 이번 아덱스가 알려드립니다에서는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접착제의 등급과 그 특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. 인테리어 혹은 리모델링을 위해 소비자와 시공자는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지만 접착제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품질이 좋은 타일 접착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ISO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일 접착제는 첫 번째, 종류, 두 번째, 접착 등급, 세 번째, 해당 제품의 특징으로 나뉩니다. 타일 접착제의 종류는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제품들로 시멘트는 C, 본드는 D, 에폭시는 R에 속합니다. 접착 등급은 종류에 상관없이 1, 2등급을 획득할 수 있으며 1은 보편적 접착 강도를, 2는 우수한 접착 강도를 의미합니다. 제품의 특징으로는 E는 긴 오픈타임, T는 처짐 방지, F는 빠른 양색, P는 외부 합판 시공 가능성, S는 탄성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면 아덱스 X18 프리미엄은 C2, T2, S2 등급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우수한 접착 강도와 탄성을 가지고 처짐 저항성과 긴 오픈 타임을 보유한 제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예시와 같이 기준치를 충족하면 여러 가지 특성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본드와 에폭시의 경우에는 탄성에 대한 특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현장 상황과 타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탄성이 없는 접착제는 온도 차이에 의한 바탕면의 수축, 팽창과 건물의 움직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접착제의 등급 표시는 제품 앞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